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서명원 교수입니다. 2023년 섹터 커플링 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섹터 커플링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 커플링이란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로 발생한 발전 부문의 잉여 전력을 열, 가스, 운송 부문의 에너지와 결합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전환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부분의 상호 연결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발생한 잉여 전력으로 인한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분산 전원과 기존 발전원들을 최적화하면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섹터 커플링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을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 커플링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의 독일과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섹터 커플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섹터 커플링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시장 조사기관이 발표한 섹터 커플링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7년간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0.5%, 국내는 연평균 9.7% 성장하여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은 27조 원 이상, 국내 시장은 1조 3,7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로드맵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섹터 커플링을 수전해 기술, 수소 저장 및 메탄화 기술, P2H, V2G 기술, 가상 발전소 플랫폼으로 분류하여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전해 기술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알칼라인, 고분자 전해 질막, 고체 산화물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대용량화에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및 메탄화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고압수소, 액화수소, 고체수소 등이 있으며 메탄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하여 생산된 메탄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2H 기술은 잉여 전력을 집단 에너지용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비어클 투 그리드 기술은 차량을 ESS 설비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국내에서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산업을 통하여 구현 실증하였고 지속적으로 시행 및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품목 로드맵은 에너지 관리 면에서 가상발전 플랫폼과 에너지 하베스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P2G 기술은 파워 투 하이드로젠 기술과 파워 투 메탄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고 더 먼 미래에는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파워 투 리퀴드 기술 또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V2G 기술과 파워 투 히트 기술 또한 높은 접근성과 비용 저감 측면에서 전략 품목과 미래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방향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품목 로드맵에 모두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략 품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기술별로 기술 개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G 기술에서의 핵심 기술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원격 기반 모니터링 및 충전 제어 시스템, 전기차 충전 전력 수요 관리 및 제어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이용 V2G 최적 운영 기술, V2G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및 장치. V2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도 개선, 요금제, 과금 체계 등 V2G용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 간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품목은 가상발전소 플랫폼입니다. 가상발전소 플랫폼은 분산된 에너지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송전선에 연결된 발전소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가상 발전소 운영 시스템을 말합니다.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이 가상 발전 관리 플랫폼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산 자원 계통 연계 및 운전 관리 시스템, 분산 자원 전력 중개 거래 시스템, 가상 발전소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가상 발전소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전력거래소 및 중소기업 간 전력중개시장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품목은 파워투게스 기술 중에서 파워투하이드로젠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은 고효율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기술, 내고온 고체 산화물 수전해 기술, 고효율 고안정성 수전해 장치 운영 기술, 수소 저장 및 수송 기술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현재 알칼라인과 PEM 수전해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체 산화물, 음이온 교환막,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등의 원천 기술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 분야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번째 품목은 파워투게스 중에서 파워투메탄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은 수전해 전지 및 메탄화 통합 연계 모듈 기술, 변동운전 가능 메탄화 반응기 기술, 탄소 포집 기술, 열화학 생물학적 메탄화 기술과 같이 총 4가지입니다.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메탄을 생산하기 위한 촉매 및 공정설계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장비, 센터, 촉매 등의 기술 개발 수요가 있어 산학연구와 국가자금을 활용한 R&D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섹터 커플링 분야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